횡단보도가 통로 아래에 있다면 비를 맞지 않고 건널 수 있는데 이 횡단보도가 통로하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통로에 그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횡단보도가 옆에 있어서 좀 비를 맞고 이동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터미널의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대전 복합터미널은 전국에서 많은 시외버스, 고속버스들이 오는 곳인데 비가 올 경우에 이용객들이 비를 맞으면서 통로를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은 대전 복합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은 대전에서 가장 큰 터미널로 전국에서 버스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전 복합터미널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알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게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 점이 개선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터미널 동관 내부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는 그 통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 통로에서 보면 이 아래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만약에 비가 올 경우 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면 시민들이 비를 맞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횡단보도가 이 아래에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비가 올 경우에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시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문제의 장소인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이 양옆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비가 올 경우에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면 비를 그대로 맞는다는 내용이죠. 네. 비를 안 맞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이 아래 안 있고 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비를 안 맞으려면 딱 요만큼 한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여기 살짝 걸쳐서 요만큼만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구역이에요. 참 안타까운 행정이죠. 이 횡단보도 자체를 한 좌측으로 여기 한 5m, 3m 정도만 이쪽으로 횡단보도를 옮겨준다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고 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드는
일이겠지만 물론 이 보도블럭 이쪽 자체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동안 이쪽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복합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는 이 공사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타지에서 오셨을 때 대전에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다가 왔을 때 그럴 경우에 크리티컬이 좀 크겠죠. 우산이 없어도 비를 맞지 않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터미널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전 복합 터미널은 이마트 건물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나와서 이마트를 이용하는 분들 또는 이마트를 이용을 하시고 터미널에 있는 그 CGV 영화관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날씨지만 안 돼! 지금 비를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 이동통로 아래에 서 있는데 만약에 횡단보도가 이 이동통로 바로 아래에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서 비를 피해서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건너가면 되거든요. 네, 횡단보도에서는 비를 맞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기다리시면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저 여성분은 비를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우측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죠. 지금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서도 움직이다가 차가 오니까 피해서 움직였어요. 부디 횡단보도를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